한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얼굴 사진을 올리면 바로 음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정 중고등학교 명단과 이름을 나열하거나 이런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일명 겹지인방입니다. 겹치는 지인의 추격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져온 평범한 사진이나 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딥페이크로 불법 합성해 음란물로 만듭니다. 아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달라고 의뢰도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입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고교, 대학교가 포함돼 200곳이 넘습니다. 실제로 해당 학교가 피해가 발생한 곳인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사진을 모두 내리는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가 나서서 이런 내용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범죄, 잡기도 어렵지만 잡아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합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지역과 학교 단위로도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 사진도 이용됐을지 모른다, 이런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인 또는 능욕, 이렇게 텔레그램 채팅방을 검색하니 개별 대화방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이 같은 채팅방에서 지인의 신상 정보나 평범한 사진들을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도 채팅방이 운영됐고, 또 다른 채팅방에선 여군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정황도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는 등 사진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공유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영상물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 동아리에 소속된 여대생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한 여대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프로필 사진으로 내걸었습니다. 채팅방 참가자들에겐 성희롱에 동참하라고 요구했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추천해달라는 글도 올라옵니다. 1,200여 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이 방에선 4년 넘게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인천의 한 대학 동아리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4명. 하지만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재학생이나 졸업생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왜 이 방을 만들었고 참가자들은 누구인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석 달 만에 수사가 멈췄습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은 끝에 지금까지 가해자 단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피해자들 연락처가 노출됐고 일부는 2차 피해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아예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따로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자와 참가자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